안녕하세요. 오늘은 GPS 속도계 크로스라는 제품 구입기 및 간단 사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직구한 크로스라는 제품인데 다른 제품에 비해 비용은 저렴했으나 상당히 늦게 도착을 하네요. 지난달 8월 2일에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차일피일 늦어져 근 50여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마운트와 밴드 충전 케이블입니다. 간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약 10초 정도의 부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부팅이 됐고요. 현재 표시창은 스피드를 나타내는 표시창이고요. 한번더 우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 이건 평균 속도, 에버러지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표시창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이거는 주행 중에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맥시멈을 나타내는 표시창입니다. 여기서 라이딩을 시작할 때요 좌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기록이 됩니다. 현재는 실내이기 때문에 위성 신호가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부팅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 위성이 잡히고 그때부터 동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기능 설정 버튼이 바뀌게 되고 우측 하단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P1 기능이 타이어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서 타이어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고요. P2 기능은 이 속도 단위를 킬로미터로 할 것인지 좌측 하단 한번 누르면 마일로 표시가 됩니다. 마일로 단위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킬로로 다시 설정을 해 놓고요. 우측 하단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요것은 시간을 조정하는 기능인데, 이게 위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이 잡힌 상태에서 좌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서 요렇게 저렇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고요. 이거를 뭐 숫자를 조정을 하면서 두개 동시를 누르면 시간 설정이 되는데, 시간 설정은 이렇게 지금 5시 8분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심박수와 케이던스 표시는 요거는 별도의 그 센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요거를 구입을 하면 자동으로 심박계하고 캐던스가 측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센서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자전거에 부착을 하고, 요 본체하고 동기화를 시켜야 그게 감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트 케이던스 요거는 별도의 센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센서는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사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은 구입해서 부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 크로스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앱스토어에서 크로스를 입력하시고
크로스 오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화면에서 해당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접속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속도계 본체가 주행 상태로 전원이 켜져 있으면 스마트폰과 접속이 안 돼요. 그럴 땐 속도계 전원을 오프했다가 재부팅을 하셔야 합니다. 속도계 전원을 오프했다가 재부팅하시고 다시 접촉 화면으로 오시면 기기 목록이 뜹니다. 이때 주행 결과를 보시기 위해선 싱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당일의 싱크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데, 업로드는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주행 기록의 목록이 뜨는데, 여기에서 주행 경로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지도를 클릭하시면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구입기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제품을 가지고 라이딩을 해본 결과로는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입해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